용준 씨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나와 있다. 네, 내가 이분만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이불킥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발가락이 오므라든다. 해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. 네. 이불킥까지? 보지를 못하고 있어, 해리를. 왜? 실수했어? 아니, 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했었어요. 저랑 세차디 진호, 그리고 걸스데이 친구들 해가지고 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네.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아, 토크를? 그때 걸스데이도 막 이렇게 잘 되기 전이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제가 그때 거들먹거린 거죠. 그래가지고 야, 너희들 돈 모아야 돼. 야, 니들 야 통장이 얼마씩 있어? 그런 거 제가 그때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, 통장에. 근데 연차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약간 뭔가 거들먹거렸어요. 그것까진 괜찮아. 근데 해리 씨가 이게 버릇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잉 막 이런 애교. 근데 야, 그 비호감이야. 그 비호감이야. 근데 그걸로 떴어. 그걸로. 감 없다, 감 없어. 내가 그래가지고 와, 그 진짜 사나이 보면서 갑자기 훅훅훅 뜨더니 스타가 됐지. 스타가 돼서 나 뜨거워졌던 게 한번 있어요. 그러니까 선배로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선배가 두 가지 다 이겼네요. 돈과 그치? 그다음에 인기, 애교. 그런 좀 민망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. 아직까지 보면 민망해, 너무 민망해요. 새겨 들어가지고 제가 선배로서. 열심히. 네, 그래서 잘 된 거지 뭐. 세찬이 보기에 용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허세라고. 용진 씨가 허세가 있어요? 허세가 있지. 내가 그리고 그 액션 같은 게 약간 허세일 것 같은 느낌의 액션들이 좀 있어. 인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셀러 인사. 셀러 인사. 그거 좋아해요. 기름살 맛에. 거의 약간 개그의 GD 느낌이네. 아, 그래요?